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다친 상태면은 안쪽이지 뭐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요? 밑으로 아래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다시 우리 안쪽은 어느 방향으로 쳐야 돼? 정면으로 쳐야죠. 이렇게 쳐야 돼. 네. 그러면 규주야,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네. 안쪽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한번 시범 보여. 여기서 이렇게 되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몸이랑 머리가 일부러 가는 게 아니야. 뭐 질문 뭐 아까 궁금한 거 있다면서요? 네, 아니 저기 그 이제 관장인 스윙이 이제 발등차기 스윙으로 나가는 이제 안측 스윙이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등차기 스윙이랑 같이 안측차기 스윙을 연습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골반이 많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좀 댓글들이 있어서. 맞아, 댓글도 엄청 골반. 예, 예, 예. 그래서 발등 스윙처럼 연습하는데 골반 안 아프게 어떻게 연습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발등 차기 형태를 입힌 안축 차기야. 네. 발등 차기 안축 차기가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발등 차기는 이 어떻게 보면 골반이 열려요, 닫혀요. 다치죠. 뭔 말? 다시 말해봐. 다쳐요. 다친다. 그냥 모르고 뭐 그래도 다친다. 그래서 발등차기는 닿는 거야. 네. 이게 닿는 거지 이게. 닿는 거지. 네. 이게 발등차기 스윙 올랐을 때 이게 다치는 모습이고. 골반 네. 지금 다쳤어. 예. 그럼 얘는? 그걸 열린 거. 열린 거야. 예. 그럼 안쪽 차기 열고 쳐야 돼. 닫고 쳐야 돼. 열고 쳐야죠. 열고. 그 끝. 다 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방금 했던 이 포인트 하나를 좀 많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보세요. 이 포인트 하나에 꽂혔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지. 그죠. 이 포인트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안쪽 이게 차다. 다친 거, 이게 다친 겁니다. 이게 이게 다친 거 그리고 이게 열린 거. 항아리 열린 거 그리고 다친 거. 이게 다친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세한 차이거든요. 이게 다친 거고 이게 열린 건데 이 살짝을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다친 상태로 차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그러니까 다친 상태로 차다 보니까 다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다친 상태는 예를 들면은 기준 놔봐. 해봐. 다친 상태 해봐. 이 다친 상태야. 네. 이 상태에서 더 올리면 어때? 나가. 일단 이 형태가 골반이 나가는 형태야. 네. 그 다음에 다시 열어봐. 얘는. 그죠. 아, 안 아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네. 이 상태에서 안쪽을 차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살짝 열어주면은. 네. 타점이 더 올라가. 네. 보세요. 이게 안 올라가, 이게. 네. 아파. 네. 여기는 올라가.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하다가 여기서 성체가 기울면서 보세요. 성체가 기울면서 뒤로 빠지지 다리가. 네. 열렸어요, 다쳤어요? 열려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네.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다친 상태면은 안측이지 뭐 어느 방향을 보고 있어요? 밑으로 아래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다시 우리 안쪽은 어느 방향으로 쳐야 돼? 정면으로 쳐야죠. 이렇게 쳐야 돼? 네. 그러면 규주야,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네. 안쪽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한번 시범 보여.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몸이랑 머리가 일부러 가는 게 아니야. 네. 야, 홍관장이 발등 차기로 간다고 하니까 발등으로 너는 시작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서로. 네. 발등차기로 시작했다가 주작이 이렇게 네. 된다는 얘기야. 네. 그게 아니고 이 발등차기 형태는 발등차기는 이렇게 뽑는 게 발등차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꼬임을 많이 활용해 주는 거야. 그냥 안쪽 서서 차는 것보다 숙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안쪽 차면은 더 셀 거 아니야. 미는 힘이 더 세질 거 아니야. 네. 느낌을 보면은 두 가지 동작을 허리스윙을 할 건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가 더 세게 밀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봐요. 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아주 이쁘게 나오지? 네. 스윙 많이 밀었어. 근데 이거 너무 상태가 쭉 밀. 뭔가 더 길어졌지. 네. 이런 형태가 발등 스윙의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발등 차기를 하다가 안쪽으로 바꾸면 발등 스윙이 아니라 이 골반이 다 나가는 스윙인 거야. 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게 골반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이 골반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골반 잡아서 벌리는 형태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숙여줬더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턴 하면은 스윙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리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간단히 이제 발등 스윙처럼 차는 거 보고 네. 이렇게 꽉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차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 무릎을 많이 쓴다. 무리 쓰다 보니까. 아, 맞아. 쓰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네. 아니, 홍반장님은 무릎을 굽혔다 피는 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홍반장님 영상이나 슬로우 영상을 보면은 엄청 굽었다가 친다. 예.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절대 굽었다 치질 않아. 근데 반동이 여기서 보세요. 반동이 세졌어. 그러니까 약했어. 그럼 펴져 있는 거야 얘가. 예. 첫째까지 늘어뜨린 상태에서 반동이 약하니까 보세요. 이 다리에 굽어지는 각도를 보세요. 이거밖에 안 굽어지지. 근데 한번 세게 해볼까?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어때? 뽑힐 때 힘이 뽑히니까 얘가 탕 이게 되는 거야. 네. 그거를 안쪽에 입히다 보니까 많이 굽었다가 펴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걸 억지로 하면은 허리로 스윙을 던질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첫집 같은 느낌에서 꼬임과 반동으로 해줘야 굽었다가 펴지는 임팩트 사용 플러스 길이도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인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반동과 꼬임이 세면은 네. 다리도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한 번 더 한번 쳐졌다가 올라가요. 네. 근데 이것도 억지로 이렇게 쳐졌다가 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반동과 꼬임이 세지다 보니까 한번 퉁 쳐졌다가 가는 거야. 네.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동작 자체가 골반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등차기의 형태를 입힌 안쪽차기라 그런 거지 발등차기를 차다가 안쪽차기를 차세요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만큼 힘을 많이 빼고 많이 뺀 거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안 빠지는 제가 이것 자체도 틀렸지. 네. 얘는 이렇게 힘 주는 게 아니라 채찍처럼 가다가 조금만 잡아주는 거야 형태만. 네. 이 정도만. 네.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맞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제가 아까 택견 같이 네. 뭐 이크 에크 하면서 그냥 헤이요 하면서 꽉 차볼게요. 네. 그럼 여기 찍어보세요. 네. 자, 그 제가 지금 차라는 건 뭐냐면은 안쪽 이렇게 힘 안 주고 네. 이렇게 안 주고 차는 거예요. 이크. 그냥 와서 이크 에크 하다가 퉁 이렇게 퉁. 근데 제 스윙하고 다른지 봐봐. 네. 똑같아. 안쪽 아주 이렇게 첫찍이야. 완전히 이렇게 힘을 빼고.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꼬임과 반동 주고 허리 스윙 전달. 그리고 다 힘 풀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를 교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차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나 단추 잡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순간만 딱 힘만 딱 주는 거야. 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이렇게. 예. 많은 분이 동호회에서 이거 먼저 고정시키고 차라고. 예. 이거 고정시키고 차라 밀어라. 예, 그러니까 체육관에 오신 분들이.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예. 제가 안쪽 저기 10원 보이면은 예.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수긍하더라고요. 예. 제 지도를 해도 다 수긍하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제가 발등차기 지금도 아까 발등차기 수행이 안쪽차기 같이 보이지만. 예. 그냥 안쪽 차기에서 기울기만 좀 준 거야. 네. 그리고 반동과 꼬임이 좀 센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기본 있죠. 원형 스윙서부터 이거. 이것도 중요하고 골반 잡는 거. 네. 반동. 그다음에 여기서 받은 거를 어떤 스윙만 넘길 수 있다? 허리. 허리 스윙. 꼬임 받고 발 스윙, 내전근 스윙 못 받아요. 그냥 꼬임 받고 한 거를 허리로 탕 던져줘야 받는 건데 이게 발등 스윙 형태의 안축착이다. 네. 그러니까 어때? 발등 스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안축으로도 활용하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발등 스윙은 길어. 안축 스윙은 짧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발등 스윙도 길고 안축 스윙도 길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누구 메커니즘? 공간장. 제 메커니즘. 네. 오케이. 그래서 메커니즘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리하고 그리고 배우기는 힘들지만 배우면은 세게 나갈 수 밖에 없게끔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어때요? 성기조 때? 아주 이해했어? 조금 이해했어. 조금 이해했어? 네. 계속 돌려보면서 많이 이해하도록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발등차기에 이은 안축차기를 확실하게 좀 정립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부상 없이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 계속 돌려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족구인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합시다. 자, 둘, 셋! 헤이! 헤이!